자, 우리 XML 요 텍스트에다가 만들어 봅시다. new 파일 하셔가지고 공상.xml 이렇게 만들게요. 자, HTML이랑 XML 문법을 HTML이 따라서 한 거라서 비슷해요. 자, 그래서 XML 문서다 라는 거를 상단에 기술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상단에 꼭새하고 물음표하고 XML 버전 1.0 엔코딩은 UTF-8 아, 여기 디자인하고 소스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요 문서가 XML 문서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에러마크 왜 놨지? 버전 엔코딩 물음표를 안 썼네. 여기 끝에 물음표 쓰셔야 돼요. 이거 HTML에도 맨 상단에 있죠? 나 HTML이야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 XML이야 버전은 1.0이고 이 문서는 UTF-8로 작성되었어 그런 의미고요. 자, HTML 태그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죠? XML도 마찬가지예요. XML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HTML은 루트가 HTML인데 XML은 루트가 XML이에요. 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파일에는 얘를 안 썼네. 자, 이거 생략할게요. 이게 XML 맞을 것 같은데 생략할게요. 혹시 에러 날 수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원래는 XML 루트 보통 가지고 있어요. 생략할게요. 자, 학교라는 XML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school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밑에다가 서브젝트 한번 넣어 볼게요. 서브젝트 과목이죠. 자, 뭐 이거 스쿨 있는 태그가 아니에요. XM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태그예요. 난 학교를 만들고 싶어. 그럼 스쿨로 할까? 하고 스쿨 태그를 만든 거고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뭐 하면 돼요. 한글로 학교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고 세부 사항도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계속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XML이에요. HTML 태그랑 비슷하죠. 자, 서브젝트에 보니까 타이틀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teacher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과목 쓰고 시간 뭐 월 쓰고 이게 데이터예요. 태그 안에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 XML이에요. 데이터를
이렇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표시하고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XML이에요. 자, 이제 우리 그걸 한번 해봅시다. 처음 거 텍스트 01을 복사해가지고 변경해봅시다. XML 01 XML로 바꿔봅시다. 자, 이거 아까 텍스트를 읽어왔죠? 텍스트를 읽어왔는데 이번에는 03 XML을 읽어볼 예정이고요. 03 XML을 읽어볼 예정이고요. 자, 타입은 get 할 거고요. 데이터는 뭐 여전히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 타입은 XML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안 되네. 가로를 잘못 닫았다는데? 아까 그거네. 여기 우리 더하기가 빠졌죠? 안 돼요? 안 되네.
여기 점 텍스트요? 여기 텍스트요? 텍스트? 텍스트면 그냥 텍스트 처리해서 뭐 되는 거고요. 음? 좀 이상하게 나오네. 정말 텍스트만 나오네요. 자바스크립트는 왜 안 나왔지? 잘못 만들었나? 응? 봅시다. 타이틀. 얘는 왜 안 나오지? 뭐 자,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자, 뭐 데이터 한번 뭐 텍스트가 아니어서 처리가 리턴 값이 텍스트가 아니어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여기 웬만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면은 원래 하려던 거 합시다. 원래 하려는 거는 예? 화면 뭐야? 이렇게 XML을 일단 바꾸고요. 화면 안 보인다고요? 아, 자, 여기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요 XML로 하고요. 원래 이거 데이터라 하나 XML로 하나 관계 없어요. 근데 헷갈리니까 XML 하고 있으니까 XML로 했고요. 쟤를 jQuery에 넣어가지고 찾아볼게요. 바 타이틀은 달러 XML 이거 되나 봅시다. .find 타이틀 .text 이렇게 읽어봅시다. alert title 이거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돼야 정상인데 되겠죠? 이게 버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버전 때문에 그런 걸로. 안 돼요? 어, 나는 되는데. 이거 점 이거 지우고 점 확인해 보세요. 난 다른 거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점 HTML 하면 나오나? 안 나와요? 어? 이거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읽어오는 방법이 점 데이터였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안 나오네요. 도큐먼트 프레임을 만들 수 없다고 나오네요. 뭐 안 되는 걸로. 얘가 없나 봐요. 자, 근데 이렇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XML 이렇게 데이터 찾아올 수 있대요. 자, 나머지도 찾아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HTML 태그를 만드는 거 여기 만들어서 콘솔에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요거 일단 만들어 봅시다. 요 복사해서 타이틀 말고 몇 개 더 있었죠? 타임이었나요? 타임. 티처.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jQuery로 div 만들어 봅시다. div는 자, jQuery div 여기 그냥 문자열 넣어주면 만들어져요. div 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만들었나?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냥 div만 써도 만들어지지 않나? 이거 뭐 확실한 걸로 합시다. 갖고 있는 예제가 이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div 만들었고요. 이거 이런 것들 전부 p 태그로 만들어 볼게요. 아, p1은 jQuery로 만들게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DOM으로 만드셔도 돼요. 아,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없으면 찾는 거예요. 있어야 만들어요. .html 해가지고 타이틀 타이틀 여기 넣어야 되겠죠? 2, 3 타임 티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저거를 이제 합쳐야 되겠죠? div.append.p1.append p2.append p3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자 이거 체이닝이죠. jQuery 결과물은 jQuery가 된다 그랬죠. 이거 실행하고 나면 점 찍어서 실행하면 리턴 값이 jQuery예요. 점 찍기 전에 제 있는 애예요. 그리고 합치면 div 될 거고요. 요만큼 실행하면 또 div 될 거예요. 체이닝이라 그래요. 체이닝. 자, 다 합쳤으면 우리 출력하는 데다가 콘솔에 찍읍시다. 콘솔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 요거 하고 XML 대신에 div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됐나요? 실행해가지고 클릭해보세요. 추가됐나?
이렇게 추가됐네요. 버튼 클릭하면 추가되죠. 됐나요? 됐나요? 자, 됐으면은 다음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03 XML 복사해가지고 04 만듭시다. 04 XML. 그 다음에 XML 01도 복사해서 02 만듭시다. 그냥 2 있네요. 02 합시다. 요거 변경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XML은 없어요. 데이터가 요거 여러 개 있는 애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2, 3. 이렇게 세 개 만들어 볼게요. 얘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으면은 닫고 됐죠?
우리 XML 02.html 이제 수정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03이 아니고 04겠죠? 그리고 여전히 XML일 거고요.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는 XML 한번 봅시다. 아까는 어때요? 서브젝트를 찾아서 얘를 읽어왔죠? 근데 지금은 서브젝트, 아까는 하나였는데 지금 여러 개예요. 그렇죠? 자, 그걸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은 서브젝트가 여러 개니까 서브젝트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서브젝트를. 그래서 찾아봅시다. $XML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점 XML 하고 점 서브젝트를 찾아야죠. find subject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서브젝트가 여러 개죠. 여기를 뭐 봐야 한번 그냥 바로 할까요? 자, 찾았어요. 자. 근데 이 서브젝트 하나에 대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해줘야죠. 근데 서브젝트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세 개면 세번 반복되고, 네 개면 네번 반복되게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이치 함수예요. 이거 잠깐 봐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죠? 그냥 이치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해요. for each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3개 찾으면 3번, 4개 찾으면 4번 반복돼요. 자, 그래서 3개 찾으면 3개 등록하면 되죠. 2개 찾으면 2번 등록하면 되죠. 그 작업을 여기서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each 한 다음에요. 요 안에 매개 변수로 함수가 들어가요. 이게 each 함수에 매개 변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간단하게 쓸 거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요만큼 복사해 볼게요. 요만큼 추가하는 작업하면 되겠죠? 컨트롤 X 해가지고 여기서 추가해 봅시다. 너무 다, 자, 왼쪽으로 좀 당길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자, XML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find subject 세 개를 찾았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몇 개씩 찾아져요. XML에서 타이틀이니까 세 개씩 찾아지겠죠. 근데 각 얘가 선택돼서 돌 때는 여기에 있는 타이틀, 얘가 선택해서 돌 때는 여기에 있는 타이틀 그렇게 뽑아줘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XML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해당 객체에서 찾아야 되겠죠? 뭘 써야 돼요? this 써야 되겠죠? 그럼 돌 때마다 자기 해당되는 개가 될 거예요. 세번 도니까 이게 세번 발생하겠죠? 자, 이제 실행해 보세요.
난왜 마지막 것만 나오지? 얘 때문에 그러네요. 요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잘못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얘 그냥 넣으면 안 되죠. 기존 거를 계속 더해서 넣어야죠. 기존 거 더해서 넣으려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응? 뭐, 그냥 써요. 초능력이네. 응? 오브젝트가 들어 나오네? 이게 오브젝트인가? 밴드 얘 때, 얘를 지웁시다. 얘 없으면 되네. 어펜드만 하고, 아, 지울 게 아니고 여기다 어펜드 하면 되나? 여기다가 얘는 내용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어펜드, 아, 어펜드 div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정말 돼요? 어떻게 했길래 돼? 이거 쓰니까 들어가고. 응? 이렇게 안 썼는데도 돼요? 뭐가 있었죠? 이거야? 여기 맨 윈데 다른 화일? 자, 확인해 보세요.